안녕하세요. 행복하고 편하다 얘기입니다. 제 채널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여러분 어서오세요. 여기는 저희 집 옥상이에요. 오늘은 참 바람이 많이 불어주네요. 여기는 서쪽이라서 바람들이 정말 그 다른 데보다는 더 많이 불어지는 것 같습니다. 해는 뜨지 않았고 약간 습한 날씨에 바람이 정말 좋습니다. 오늘 아침인데요. 오늘 언박싱이에요. 여러분 언박싱 어떤 거냐면요. 어제 제가 영상에서 올려드린 숲속 다육 식물원에서 판매됐던 그 다육들을 데리고 와봤습니다. 국민이들이고 그 가성비 굉장히 착한 아이들이 많았습니다. 농장 이전을 했잖아요. 농장 이전을 봄에 했어요. 6월 달인가 그때부터 해서 그 여름에 이제 정리 내내 하고 여름 다육 그 많이 그 파란둥이가 많아서 판매를 안 하시다가 이제 가을 되면서 본격적으로 숲속 다육 사장님께서도 판매를 할 예정입니다. 택배도 되고요. 방문도 물론 가능하고요. 여기서 데려온 아이들 어떤 아이들 정말 제가 이쁘게 국민 다육들 정말 우리 초보자분들이 많이 사실 수 있는 그런 다육들로 해서 데리고 와봤는데요. 옆으로 놓아서 좀 보여드릴게요. 이쪽으로 이렇게 가서 그 가시면 이제 다육이 제가 영상으로 소개되는 다육들도 있지만 그렇지 않고 골라올 수 있는 내가 좋아하는 다육으로 골라올 수 있는 다육들도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다육들도 이제 가시면 보실 수 있어요. 영상에서 소개가 안 됐던 이 프리티를 먼저 보여드릴게요. 너무 이뻐서 제가 이거는 사왔어요. 개인적으로 사왔고 목동이고 밖에서 노숙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비를 많이 맞았어요. 그날 비가 와가지고 비를 많이 맞아서 흙은 축축해요. 그래서 마르면 이제 흙은 마르면 분갈이 해줄 건데 이렇게 풍성한 프리티입니다. 프리티도 좀 웃자람이 심해요. 그늘에 두면 그러니까 노숙을 시키는 게 아주 건강하고 짱짱하게 키울 수 있는 방법이고 우리가 프리티가 이거 하나만 있는 게 아니라 요거는 이제 빨간색 진한 어두운 빨간색으로 이제 물이 드는데 그냥 핑크 프리티도 있고 원종 프리티도 있는데 다 얼굴들이 틀리죠. 이건 프리티 진짜 초창기 나왔던 프리티입니다. 초창기 프리티라고 보시면 되세요. 이렇게 풍성한데 이거는 이제 택배가 안 됐고 수량이 많지 않았어요. 그래서 거기서 디피해 놓은 거 그 바깥에다 이제 노숙을 해놓은 데가 있어요. 거기서 골라왔거든요. 이런 프리티는요 잎꽂이가 굉장히 잘 됩니다. 잎꽂이가 잘 되고 또 그 잘 살고 병충해에도 강하고 그래요. 그래서 국민이 다육 하잖아요. 가격이 싸요. 번식이 잘 되고 잎꽂이 잘 되는 아이들은 가격이 쌉니다. 그래서 이게 얼마인 줄 아세요? 이렇게 큰데 이거 15,000원에 판매하고 있어요. 이거는 없어요. 수량도 없어요. 지금 두 개 있는 거 제가 딱 하나 골라왔거든요. 택배 이거는 안 된다고도 하셨고 이게 프리티가 잎꽂이가 잘 되기 때문에 각몸일 수가 있어요. 뽑아보면 알겠지만 이제 따로따로 몸일 수가 있어요. 이거는 그러니까 한 몸이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되세요. 조그만 거 사다가 2,000원 포트 있잖아요. 거기 사다가 키워서도 되지만 이렇게 또 키워놓은 거 사이즈 큰 이런 아이들 데려다 이제 롱분에 심어주면 정말 예쁘거든요. 요게 15,000원에 지금 판매되고 있어요. 이거는 현장 가셔서 이런 아이들을 이 프리티 말고도요. 이쁜 아이도 엄청 많았거든요. 가시면 골라올 수 있고 요거는 제가 개인적으로 이제 예뻐서 정말 예뻐서 데려온 아이 프리티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택배되는 아이들 여기 보시면 이게 뭐냐면 사르몬이에요. 사르몬 삼페인하고 정말 흡사한 사르몬이거든요. 색깔이 너무 이쁘죠. 색깔이 너무 이쁜 사르몬도 이렇게 데리고 와봤습니다. 삼페인하고 정말 많이 닮았어. 묵등이에요. 지금 가을 되면 이제 빨간색으로 물을 내줄 거고 이런 거 이제 7,000원에 소개를 제가 했었죠. 요거는 조그만 분 창분 있죠. 조그만 창분 좀 깊이가 낮아도 돼요. 살짝 낮아도 되거든요. 그런 데다 심어주면 예뻐요. 아주 맑게 물 들어와서 너무 예쁘지 않아요? 예쁘죠? 이 아이 데려갔고 그 다음에 알사탕이라는 품종이 있었어요. 이거는 로치 라울보다 좀 작은 라울 미니 라울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정말 많이 닮았죠. 지금은 초록이에요. 거의 이렇게 입장과 입장 사이에 간격이 이렇게 있지만 가을 돼서 다져지잖아요. 그러면 이제 짧아지면서 입장 통통해지면서 살구색 있죠. 여러분 살구색으로 물이 들어져요. 제가 첨부사진 참고사진도 올려드렸었는데 또 보여드릴게요. 그렇게 물이 드는 아이예요. 이렇게 지금 초록이가 많은 아이들은 나중에 어떤 물듬으로 바뀔까 궁금하시잖아요. 그래서 제가 요새 영상에다가 거의 다 같이 첨부해서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알사탕 요거는 15,000원에 소개가 됐었어요. 소개가 됐었고 그 다음에 이쪽 아이 보여드릴게요. 여기 있는 요거를 옮길까요? 이쪽으로 옮겨서
한쪽으로 옮겨서 이렇게 해가지고 요거를 정리 좀 하고 여기 위에다 놓고, 놓고 여기는 작으니까 여기다 놓고 이렇게 잘 보이죠? 잘 보입니다. 그다음에 이제 뭐냐면 이거는 용월, 홍용월이었어요. 홍용월도 이렇게 좋아요. 홍용월도 이렇게 지금 핑크빛으로 살짝 올려져 있죠. 군생이고 아직 목질화는 안 돼 있어요. 이제 목질화되고 그 입장이 짧아지면서 이제 그 AI는 진한 핑크색으로 물이 들어줄 거고 100분 이렇게 있어요. 용월은 여러분도 잘 아시죠. 제주도 용월 아재 유명하잖아요. 이건 핑크색으로 물이 들어요. 근데 이게 한 포트는 이렇게 생긴 게 한 포트는 6,000원. 두 개 사시면 두 개 합식하면 좋을 것 같아서 저도 두 개 이렇게 가지고 왔거든요. 나중에 분갈이 합식 영상도 보여드릴게요. 두 개 하시면 10,000원이에요. 이게 괜찮죠. 이거 군생이에요. 국민 전국민 다 핑크. 이것도 이 꽂이가 아주 잘 될 거예요. 이 품종도 용월이라는 품종도 퍼플 딜라이트 용월 이런 아이들이 입꽂이가 완전 잘 돼요. 입꽂이 잘 되는 왕일 거예요. 왕으로 뽑혀도 될 것 같아. 너무 잘 되거든요. 그 다음에 다른 데서 많이 볼 수 없었던 품종이 있더라고요. 거기에는 이게 바로 누에네 진주입니다. 누에네 진주. 근데 이게 사이즈가 되게 컸어요. 지금 작은 누에네 진주는 저도 봤는데 여기 목대가 이렇게 굵고 긴 롱무늬시면 이쁠 것 같아요. 얘도 지금 입장이 길어요. 살짝 얘도 이제 입장 좀 작아지면서 진한 보랏빛으로 라일락은 약간 둥글고 얇다면 이 누에네 진주는 좀 더 진한 보랏빛에 광택이 있어요. 광택이 이뻐요. 얘도 이제 많이 볼 수 없는 품종 초창기 달기라고 보셔도 돼요. 누에네 진주 요새 잘 안 보이더라고요. 농장에서 요거는 이제 만 원에 여러분께 소개를 해드렸고 저도 키워보려고 가져왔고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뭐가를 뭐로 가져왔냐면 이거 멘도사. 요거는 이제 한 포트에 3,000원이에요. 멘도사가 이게 밥이 정말 많이 들어가 있죠. 두 개를 합식하려고 갖고 와봤습니다. 이거 두 개를 합식하면 풍성하게 심어주면 이쁠 것 같고 이 멘도사도 입꽂이가 참 잘 돼요. 이것도 입꽂이 잘 돼서 번식이 참 잘 되고 이런 이렇게 포트에 두 개 나눠져 있어요. 한몸 아닙니다. 이런 건 각몸이에요. 나눠져요. 이렇게 키우면 돼요. 두 개 합식하면 이쁘겠죠. 아주 연한 핑크색으로 물들어주면서 땡글땡글 귀여운 그런 그 입장으로 바뀌거든요. 이렇게 해서 간단하게 이렇게 가져와 봤습니다. 이건 언박싱. 숲속 달기 사장님 오랜만에 언박싱이고 오랜만에 그 영상으로 소개를 했잖아요. 정말 오래됐어요. 이사하고 한 번도 소개한 적이 없어요. 그래서 지금 여름 끝자락에 이렇게 소개를 하게 됐는데 저도 반가웠고 사장님 보면서 반가웠고 정말 오랜만에 보니까 정말 좋더라고요. 가서 커피도 마시면서 이렇게 이야기도 했는데 오늘 이렇게 또 다육이 이쁜 다육들 아주 착한 군민이들 이렇게 데려와서 여러분께 언박싱으로 보여드렸습니다. 여러분 어때요? 가성비 괜찮고 이렇게 목대가 있는 아이들 좋아하신다면 이런 핑크 용월이나 프리티 이런 또 멘도사도 있었고 3,000원 두 포트에 5,000원에 판매되는 게 거기에 오팔리나도 있었고 그다음에 그 루비 틴트도 있었잖아요. 그런 아이들도 데려와도 되고 미나도 있었죠. 어제 올라갔으니까 기억이 또렷하게 나오네요. 그래서 오늘 아침에 바람이 좋은 날 언박싱으로 해서 인사를 드렸습니다. 좀 늦은 아침이죠. 오늘도 활기차게 월요일 시작하시고 다음에 또 다른 영상으로 찾아뵐게요. 언박싱 이걸로 마치도록 하고요. 하나 분갈이 하나 합식 하나 해볼까요? 심심한데 어떤 걸 할까요? 용어를 분갈이도 한번 해볼게요. 즉석에서 여기다 들어놓고 용월 킨 롱분 준비해 올게요. 자, 용월 분갈이 해볼게요. 그래서 일단은 여기다 흙을 빼야 되니까 빼고요. 여기다 할 거예요. 행복한 거꾸로 타고이거든요. 롱분에 배수도리를 조금 깔아놨습니다. 여기 이제 흙을 여기 포트에 있는 거를 빼야겠죠. 이렇게 빼면 될 것 같아요. 됐습니다. 흙 조금만 털고 요돌에서 합식을 해줄 거고요. 이것도 역시 사장님 분갈이를 하셨네. 분갈이 하셔서 지금 이 흙만 조금 털어내면 될 것 같아요.
두 개를 요렇게 해서 수영 맞춰서 요렇게 해서 심을게요. 여기에다가 잘 돼요. 여기에다가 얘를 이렇게 앉혀요. 앞에 입구에 잘 맞춰서 이렇게 심으면 요대로 이제 흙을 넣으면 될 것 같아요. 예쁘죠? 뒤에도 이렇게. 이게 지금 용어리 한 포트는 6,000원도 괜찮아요. 가성비, 가격도 좋고. 근데 두 포트에 지금 사장님께서 두 포트에는 10,000원에 드린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저처럼 이렇게 두 개 사가지고 합식하면 이쁠 것 같아요. 이런 아이들은 입이 잘 떨어져요. 입꽂이 잘 되는 아이들이 잎이 잘 떨어지더라고요. 조금만 건들면 입이 뚝뚝 떨어지거든요. 멘도사도 그렇고. 어이구, 떨어진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흙 안으로 들어가러. 얘는 살짝 위로 올려주면 얘는 입꼬지해서, 입꼬지 돼서 클 거예요. 이렇게 수염. 예뻐요? 이렇게 맞췄어요. 자연스러운 수염을 해서 이렇게 벌써 심었습니다. 심고, 여기다가 이제. 이렇게 넣어준다. 마사를 이렇게 해서 조심스럽다. 이게 저기가 입장이 잘 떨어지니까 이렇게 심었어요. 뚝딱 벌써 심었죠. 이렇게 키우면 돼요. 키우면 되고요. 이거는 빼고 용어를 금방 합식 뚝딱 했죠. 한 번만 있으면 금방 되고요. 이런 그 입 떨어진 건 여기다 살짝 올려놔 보세요. 그러면 잎이 나올 거예요. 입꼬지가 굉장히 잘 되니까. 그래서 이렇게 용어를 두 포트 합식해갖고 순식간에 이렇게 심었습니다. 오늘 언박싱과 분갈이, 용어 합식 분갈이 같이 했어요. 시간이 좀 많이 남아서 제가 분갈이까지 해봤는데요. 여러분 어떠셨어요? 재밌으셨나요? 바람이 정말 시원하게 잘 불어주고요. 오늘도 시원하게 건강하게 보내세요. 저는 다음 영상에서 또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 감사합니다.